담임과 상담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학교 담임과 상담하실 때 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은 가급적인 얘기 하지 마셔라. 왜냐하면 이미 담임은 알고 있어요. 알고 충분히 알아.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해야 돼요. 저는 선생님들한테 교사였을 때 제발 이 교탁에 이거 좀 쓰지 마라. 아이가 자리를 바꾸거나 뭐 수업을 강의하거나 그러면 내선번호 몇 번으로 연락 주세요.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. 혼나도 그 시간에 혼나고 끝나야 돼요. 그걸 담임한테 얘기를 해주면 호자질하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담임 두 번 혼난다는 거예요. 그건 안 됩니다. 긍정적인 변화를 네, 주셔야 됩니다. 아들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